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다우존스 지수 약보합권 0.07% 하락세를 보였고요. S&P 500 지수 0.3%가 넘게 빠졌습니다. 나스닥 지수는 1%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. CNBC 측에서는 간밤 시장에 대해서 경제 지표가 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실제로 노동 지표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요. 이 거래가 투기적인 밈 관련 종목들로 움직이면서 이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. 월가 전문가들은 앞으로 밈 주식들이 12개월 내에 평균적으로 40%의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. 간밤 시장에서의 밈 주식들 성적표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블랙베리입니다. 등 20% 넘게 급등하면서 출발을 했지만요. 이내 반락하면서 4%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장 막판에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4%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네, 배드베스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60%의 랠리를 보이기도 했는데요. 간밤 시장에서는 27%가 넘게 떨어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그리고 자사주를 매각한다라고 발표한 이 종목들도 있었습니다. 바로 AMC인데요. 1,100만 주 정도를 매각한다고 합니다. 전날에 95%가 넘게 상승했었죠. 간밤 시장에서는 17%가 넘게 빠졌고요. 그리고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1,500만 주를 매각한다라고 밝히면서 간밤 시장에서 19%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게임스탑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8%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등 후에 급락이 나왔지만 여전히 레딧에서는 떨어진 주식을 두고요.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구하거나 손실률에 대한 공감을 구하는 등 주식을 여전히 즐길 거리처럼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트위터입니다. 최근 시장에서는 구독 경제가 굉장히 뜨거운 화두입니다. 트위터도 마찬가지로 첫 구독 서비스인 트위터 블루를 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이 트위터 블루는요, 폴더에 저장된 트윗을 올려주거나 긴 트윗을 이렇게 짧게 간략하게 좀 요약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. 시장에서 기대감 나오면서요, 0.3%의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네,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포드인데요. 소형 트럭인 매버릭을 출시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간밤 시장에서 7%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최근 큰 트럭들이 대거 출시되는 상황 속에서 포드는 시장 점유율을 더욱더 높일 것이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은 분석을 했습니다.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완전히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7% 넘게 상승했고 1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